뭐야? 누구야 이거? 뭐야? 누구야 이거? 누구지? 아, 형 안녕하세요. 어? 마크라고 합니다. 마크구나. 네, 아 형. 야, 마크야. 이거 왔어. 이거 마크 목소리가 아닌데? 해찬입니다. 아이고, 해찬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여기서 뭐 하고 이렇게 몸을 하고 있는 거야? 베일을 쓰고. 제가 또 대표 형의 덕후여가지고. 세상에. 고맙다 혜찬아 이렇게 고맙다 혜찬아 이렇게 우리가 몸을 좀 풀어야 되잖아. 몸을 좀 풀어보자. 아, 근데 저는 스트레칭을 잘 안 해가지고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동작을 크게 했다 해도 앵글이 그만큼 안 나오더라고. 네. 그치? 뭔지 알지? 알고. 사실 난 잘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걸러들으면 돼. 혜찬이는 그럼 몸 안 풀어 아예? 이 정도? 아 진짜? 네. 오, 몸 멋있게 푼다. 되게 트렌디하다. 네, 네오컬처 해야. 형은 되니까. 어떻게 푸냐면. 네. 이렇게 풀거든. 장난이고. 네, 뭐야? 지금 아니야. 그래서 일곱, 여덟, 아홉, 열, 태년이네요. 아 진짜? 네. 세작이라도 좀 배우고 싶어. 아 진짜? 네. 네. 그 나오는 거 알아? 애들? 네, 알고 있죠 형. 노래 제목 뭔지도 알아? 이대야. 오! 액트 2. 오! 아, 맞아요. 회찬이, 역시. 네, 덕후. 오! 네, 사실 누나 너무 예뻐를 보고. 어. SM에 들어왔거든요. 우와, 진짜? 우와, 진짜? 샤이니, 템성이. 왜냐면, 제가 케이팝을 처음 들은 게, 누나 너무 예뻐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정말, 운명이랄까? 그러니까, 어느 날 학교를 가야 되는 그냥 평범한 날. 원래는 보통 7시에 일어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5시에 깬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딱 TV를 켰는데 딱 그 뮤직비디오 그때 딱 시작이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거 보고 뭔가 와 되게 멋있다, 나도 저렇게 뮤직비디오를 찍고 내가 부른 목소리를 듣고 제가 추는 춤을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했고 벌써 나이가 21살이. 그치? 테디 목소리가 너무 좋아. 아 진짜요? 아, 더 좋게 할게요. 그러면 안무는 아직 혹시 봤어? 봤어요. 봤을 리가 없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참 아직 뭐 몰래. 네. 형이 생각하는 포인트 안무가 있거든? 이렇게 손을 쫙 펴서 이렇게 돌려 한번 이렇게. 어 그렇지. 잡고 돌리고 맘마 이대야 세 번 하고 또 일어나서 다시 바꿔. 드든 엄마 이대야. 어 이거야. 살짝 좋아. 쉐이크. 어 이게 약간 웅웅 둔둔 이렇게. 어 네 소리 들으면 아마 바로 알 거야. 네 소리 들으면 아마 바로 알 거야. 가사다. 엄마 이대야. 와 맞아. 와 와 너무 잘한다. 근데 신기해요. 너무 잘한다. 근데 신기해요. 너무 잘한다. 근데 신기해요. 너무 잘한다. 지금 TV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슈퍼엠 리얼리티 보고 있는 거. 아 진짜? 아 그래요. 슈퍼엠. 이렇게 할까요? 어 그것도 괜찮아. 형 괜찮아. 그래. 좋아하지. 좋아. 이게 약간 원래 사실 형이 디테일 안 알려줬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얼굴을 가려야 돼. 그러니까 눈만 보이고 이렇게. 아. 어. 근데 너희는 얼굴 가리면 안 되니까 이쁜 얼굴. 그래서 이렇게 알려줬어 사실. 근데 너희는 얼굴 가리면 안 되니까 이쁜 얼굴. 그래서 이렇게 알려줬어 사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안 보여. 이제 뭐해? 와, 아, 좀 배우고. 아 그래 아쉽다. 네.
아무튼 형이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어. 저한테. 와, 그 영광. 그 형 노래 중에 Killing Me 이러면서 이제 딱 춤추기 전에 나오는 이제 보아 누나 목소리가 나와. 네. 맨날 똑같은 일관되는 그런 표정이나 이런 제스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아, 네. Killing Me 내 버전으로 해볼 테니까 네. 해찬이 버전으로 한번 해봐.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만약에 해찬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 그래도 이게 너무 좋은데? 아니야, 촌스러워. 촌스러워요? 아. 그래, 음악 한번 듣고 네. 생각해봐봐. 오. 해찬이 스타일이다. 재밌는. 아니야, 안 웃겨. 갭 차이, 약간 갭 차이. 근데 해찬이 약간 진지하잖아. 저요? 네. 원래 개그캐잖아. 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어색해하는 사람이 아닌데 떨리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형 진짜 편한 사람이야. 네. 더 친하게 지내자. 네, 친하게 감사합니다.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네, 친하게 감사합니다. 지내자. 네, 친하게 감사합니다. 이걸 배웠잖아. 네. 이제 후렴에서는 또 안무가 조금 베리에이션 돼가지고 바뀌어. 네. 이 여기서 원래 이거였는데 이게 네. 아니라 맘마 이데야 아아 아아 어 이렇게 두 번씩 뚠뚠뚠뚠뚠뚠 어 이렇게 하면 돼.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확해 정확해 보여줄게. 어, 이 박자. 아,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여유롭게. 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섹시하다. 아, 이런 느낌으로. 네, 알겠습니다. 23살이잖아. 아, 그치. 좀 더 야하게. 좀 더 야하게. 아니. 아, 아니. 아, 좀 더 야하게. 아니. 아, 섹시하게. 섹시하게. 어, 비슷한 말이지만. 찬이 목소리가 섹시하니까 춤도 섹시할 것 같아. 오, 약간 바레이션 해도 돼. 네. 바로 하네. 바로 하네. 이걸로 유혹을 한번 한다 생각하고 해봐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아. 오, 표정이 바뀌네. 아. 아니면 멋있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버전 어때? 바. 바. 이렇게 몸을 쓸어. 우리 좀 앉아서 네. 얘기 좀 해볼까? 해찬 너 뭐 혹시 삼행시 이런 거 이데아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원래 삼행시라는 건 네. 준비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태민으로 한번 가볼게. 태 볼게. 태 생각나는 대로 태민이 형이 준비한 이데아가 여러분들께 준비가 되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 민 민 시 부족해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즐기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아, 약간 아쉬웠던 거 알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원래 되게 잘하는데. 다른 거. 해. 해찬이가 존경하는 태민이 형과 함께한 이 영상. 네, 삼이고 하나. 태민이 형의 에이스 뮤직비디오 알아요? 해찬이가 존경하는 태민이 형과 함께한 이 영상. 오, 찬. 찬란히 빛나길 원합니다. 오. 형한테 해봐. 형 해볼게. 해찬이가 내고 싶은 걸로. N. N? NCT 해찬이. C. 싫어할 수가 없죠. T. TMI지만 저도 사실 해찬이 팬입니다. 해찬이 팬입니다. 아. 아. 또 다른 거. E. 이태민 선배님이 준비하신 이데아에서 나오는 대. 데미지가 꽤 셀 거니까요. 오, 아. 아플 수도 있으니까 단단히 준비하세요. 야, 춤 잘했다. 아, 잘했다. 우와. 이번에 해찬이 뭐 나오는 노래 있지 않아? 저 이번에 이제 레저넌스 파트 2 앨범. 난 액트 2. 뭔가 통하네. 맞아요, 맞아요.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요? 응. 솔로 하면서 약간 외로웠던 적 없어요?
아 있지. 짊어져야 될 게 엄청 많은 거야 생각보다. 무대를 혼자 채워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진짜 멤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럴 때 되게 많이 외로워졌지.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어. 엄청 외롭지. 또 배우고 싶은 부분 있어 혹시? 저 그 언더 부분을 한번 해보면. 그거 엄청 쉬워. 솔직히 배울 필요가 있나 해찬이 실력에?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서. 저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약간 느낌 뭐랄까 천 사이를 이렇게 볼 때 약간 이렇게 보고 막 아, 이렇게 보잖아. 슬며시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할 수 있지 이렇게. 안다 안다 안다. 근데 손이 얼굴 쪽에 이렇게 있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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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오케이 여기서 팁을 하나 주자면. 뭐지 궁금한데 하다가 이때 손 한번 봐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시선이 되게 달라. 네.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되게 달라. 네.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거 볼 때 이건 뭘까? 그렇지. 이건 뭘까? 그렇지. 이건 뭘까? 그렇지. 오케이. 네. 좋았어. 알죠. 자, 음악에 한번 해보자. 네. 생각보다 빠르지. 형도 지금 놀래서 빨랐어. 내 눈이 이렇게 빨랐나? 안다 안다 안다. 그렇지. 이게 한 번에 안다 안다 쿵 이렇게. 근데 안다 안다 안다라고 보면 돼. 걸렸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제 고정. 탁. 좋아. 디테일한 해찬이. 오. 그렇지. 오케이. 오. 어때? 근데 형 춤이 약간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약간 디테일을 모르고 따라면은 좀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디테일 배우면서 하니까 좀 더.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봐. 형이 약간 동작 같은데 뭔가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해 스스로. 이것도 원래 이런 건데 막 아까 얼굴 가린 것도 그렇고 형은 이러면 손이 사실 작아 보이거든. 숨겨야 돼. 이런데도 티가 나고 손이 작은 게 티가 나. 이러면. 너도 손 작니? 저도 작은 편이에요. 욕했지. 아니야. 형. 고마워.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리겠다. 고마워.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리겠다. 되게 훈훈한 영상이 될 것 같아. 그치. 같이 밥 먹자 나중에. 진짜 완전 좋아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안녕. 안녕.